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연구원 황세란입니다. 예, 저는 약선식이 연구원 김국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국순 선생님께서 아주 이제 말복에 맞춰가지고 초계 무침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 이제 초계를 가지 닭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여름에 이제 먹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거 그런 글맞게 해왔는데요. 이 처음부터 유인균으로 시작돼서 유인균으로 끝을 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스도 물론이고, 쌤 이거 아주 맛깔스럽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초계하면은 막 방송에서도 여기저기 막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만들어 먹어야지 하면서도 뭔가 복잡한 것 같아서 맞습니다. 잘 복잡합니다. 알고, 여기 보면은요, 막그 요게 네, 저기 소금에 절여서 오이, 무쳤습니다. 오이도 오이, 예.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막 물렀다가 막 겁내고 이러는데 소금에 절여가지고 네, 하셨다 그죠? 그럼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뭐 닭은 이제 깨끗이 손질해서 찢었다 그죠? 저기 삶아가지고 찢어서 이제 좀 속살을 냉장고에 했습니다. 여름이니까 좀 시원하게 하라고. 그리고 무하고 오이는 채소를 가지고 절였습니다. 그쵸, 절여가지고 면보로 꼭 짜고요. 요 무다 그죠? 이제 또좀 색깔 내기 위해서 요번 피망이 아니고 붉은 고추입니다. 고추, 붉은 고추. 근데 넣고, 전혀 맵지 않은 그리고 양파하고 붉은 고추랑 당근이랑은 아주 좀 가늘게 채썰어 가지고 이제 넣고는 뭐 여기에 일반적인 거잖아요. 요런 거는 다 그쵸, 그러는데 이제 우리 소스가 관건이지요. 그쵸, 특히 우리는 소스, 그러는데 간장 또 넣었는데 간장은 선생님 전에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만든 그 우리가 진간장을 우리가 만들어 아, 여기 놨어요. 수업할 때 간장도 진간장도 유인균 발효 진간장입니다. 그 만든 일반 판매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또 사과 엑기스 간장 사과 사과 유인균 발효 사과 엑기스 엑기스 그리고 또 아까 간장도 유인균 발효 간장 간장 그리고는 식초는 유인균 발효 식초 천년 식초 그래가지고 겨자 넣고 간은 밑간은 소금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금도 거는 유인균 발효 유인균 발효 소금 쓰고 아 우리 그래서 거의 이제 그 다른 건든건 없어요. 고구마 넣는데 다른 분들 조금 이따가 드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깔끔한 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한번 맛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 복잡한 음식을 별로 안 먹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보니까 제가 이런 촬영하고 방송하고 보니까 굉장히 까탈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뭘 먹어보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찾아먹는 것도 그렇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할 때는 그냥 대중성 먹는 거 그냥 대량 먹고 이런 게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체질에 맞춰가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개 제안을 드리자면은 이제 오이 이게 닭이란 거는 뜨거운 성질을 가져 있거든요. 뜨거운 성질을 가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오이라든지 무가 들어가지고 그 성질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오이도 찬 성질을 가져 있어서 좀 싫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 힌트를 드리자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그 파프리카 있죠. 그 초록색 그 피망이라고 피망, 그러죠. 이 피망이 피망하고 파프리카가 다른가 했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피망이 초록 피망이 파프리카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피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초록색은 피망이 됐고 나머지는 파프리카가 파프리카가 됐는데 돼요. 모두 다 파프리카입니다. 초록색 파프리카가 노란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고 주황색도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파란색 파프리카를 써가지고 살짝 또 그것도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오이가 별로 싫다는 사람한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거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초계 무침. 무침. 초계 무침. 소스가 좀 빠졌죠. 물이 소스. 아니, 괜찮습니다. 매콤하고
겨자가 좀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마늘 맛이 좀 나죠. 마늘하고 마늘 향은 그닥 안 나는데요. 예, 예. 겨자가 좀 있어요. 제가 숨을 잘못 쉬어갖고 그렇고요. 겨자. 예. 아 매콤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매콤하고 또 아삭아삭하고 침 넘어가죠. 아삭아삭하고요. 재료가 짰는데 오이가 굉장히 지금 아삭거리고 식감이 좋더라고요. 달콤새콤하고 이렇습니다. 예, 제가 이거 두 번 안 먹는데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아, 예, 닭도 저 보면은 퍽퍽하게 생긴 건 별로 안 먹잖아요. 근데 그걸 닭가슴살 좋다 그러죠. 그걸 이렇게 해놔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닭가슴만 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다 섞었죠. 예, 섞었는데 예, 오늘 예. 닭도 예, 아침에 예. 그 전문점에 가서 예. 예, 물었습니다. 초계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예. 종류의 닭이 좋냐 이러니까. 아, 그것도 초계탕에 아무 닭 하는 게 아니고. 아, 너무 큰 닭을 하면 푹푹들이 납니다. 살을 찢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맞춰서 적당한 거. 예, 예. 제가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좀 신경을 썼습니다. 맛있습니다. 예. 오독오독하고 소주 만들어도 예. 아삭아삭하고 요거 제가 이게 좀 먹은 거는 유달리 하얀 게 있어요. 이렇게 유달스레 하얀 네. 거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닭가슴살 퍽퍽해서 잘 안 먹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어우 맛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거는 제가 뭐 초계탕을 좋아 안 해서 별로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거 먹어보고 초계탕을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초계탕을 활용 초계 예, 그 소스 예, 무침을 활용해서 또 만든 게 있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자 이건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그 뭐냐면은 국수입니다. 예. 우리가 초계 국수인데 여기 여기 이제 방금 소개 무침 한 거 하고요. 국수 요거는 이제 삶았어. 예, 요 국수는 우리도 만들 수 있는데 칼국수로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오늘 그 예, 백년초 히트 이래 들어간 국수입니다. 예, 요걸 이렇게 비벼 드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고추장을 네, 이거 인경 발효 고추장입니다. 방금 여기다가 요걸 이제 그 초계 무침에다가 무침을 여기다 넣어 같이 비벼 먹으면은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저 마구 비비고 싶은데 좀 이렇게 조금만 비벼 볼게요. 이쁜 거는 흐트리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괜히 건드려면 건드려 보세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걸 자 국수 조금 하고요. 자 국수 조금 하고요. 여러분 맨날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자 요거 고추장 좀 넣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넣고 자 맨날 우리 선생님들 제 먹는 거 옆에서 보고요. 저 혼자 먹고 침 흘리고 나주 되면은 너무한다 선생님 빨리 안 마치고 하셨더랬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요래가지고 비벼가지고 맛있겠죠. 제가 이걸 방금 사랑하게 됐으니까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이제 우리 그 김국선 선생님께서 작품으로 내신 겁니다. 아주 멋지게 나왔는데요. 자, 원래 이렇게 있는 거를 자기 식대로 잘 만들어내면 좋습니다. 제가 욕심 부려 너무 크게 했습니다. 조금만 해갖고 먹어보겠습니다. 엄마나. 너무 크다. 자, 먹을게요. 좀 맛깔스럽게 먹으려니까, 자. 맛있어요. 죄송해요. 저 혼자 먹어서. 맛있어요. 저는 그 냉면집에 가도 물냉면 잘 안 먹습니다. 꼭 비빔냉면 먹거든요. 근데 이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해준 데 있나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안 가봐서 그런지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맛있습니다. 마저 먹을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저만 좀 먹었어요. 옆에 우리 쌤들이 아주 저를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콤한 거는 일반적인 달콤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단맛에 취하기도 하고 또 단맛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음식 속에 살아있는 맛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비빔으로 이렇게 예, 초계 무침을 활용해서 비빔국수를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고추장만 딱 드러내고 그 여러분들 이제 국물 소스 국물, 이렇게 아니 닭 삶은 국물 닭 삶은 국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 보시겠습니다. 국물을 요거 여기 닭 삶은 국물입니다. 요걸 아주 맑게 걸러시면 돼요. 예, 면보에 요것도 다 내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얼음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유인균 이제 따뜻할 때 조금 넣으시고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딱 넣어놓으면은 시원해집니다. 자, 그런 게 해가지고 만난 게 뭐냐 하면은 요게 초계탕 초계 무침과 국수입니다. 그러니까 국수, 초계 국수가 되겠습니다. 아, 이것도 색깔도 이쁘고요.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이런 거는 좀 안 건드리고 싶은데 항상 먹을 때마다 국물이 굉장히 많아서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요만큼. 맛있겠죠. 선생님 국물도 너무 맑으니까 선생님 국물 한번 떠서 드셔보세요. 그렇게 일단 제가 국물 먼저 먹어볼까요? 이게 국물을 닭 국물이란 느낌이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닭 삶을 때 양파하고 파 그 대파를 몇 개를 그냥 통째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넣고는 또 생강 넣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물이 지금 맑게 나왔어요. 저 막 어떤 거 돼지고기 제가 이제 이유를 돼지고기 싫어하는 이유를 보니까 돼지 냄새가 나서 싫고 닭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 닭의 특유한 냄새 나고 달걀을 좀 제가 처음에는 예전에는 끓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닭 똥 냄새가 나서 싫었습니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점점 어른이 되면서 아 이거는 그 특유의 그 향을 즐기자 이랬는데 닭도 이제 싫어했던 이유가 좀 그런 거 있는데 닭국물 저 잘 안 먹었었어요. 뭐 어디 가면 닭발 넣고 뭐 했다 그러면 그 집에 또 안 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을 버렸는데요. 맛있습니다. 자 요것도 먹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음식 취향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야단치시겠다. 근데 지금 다 잘 먹습니다. 자 이거 먹어볼게요. 국수 엄청 깔끔합니다. 시원하고요. 그리고 사실 국수보다도 소개 무침이 이걸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 오늘 뭐 막 특별하다 이건 요거가 하나를 가지고 그죠? 예, 제가 좀 운영을 해봤습니다. 바꿔줘 오라 이래가지고 쟤 넣고 있죠. 밥도 비벼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중간에 넣고요.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조금만 재료를 추가해 주면은 뭐든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